진짜 미쳐버리겠다니까요. 저 진짜 여기 에이블리 MD님 너무 사랑해요.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 매치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여러분 오늘 저의 룩 어떤가요? 뭔가 이 넘치는 안정감. 제가 옷 컨텐츠를 하면서 이렇게 안정감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? 아니 제가 지난번에 에이블리에서 막 기본티 20몇만원치 사고 막 그렇게 영상 올렸었잖아요. 아니 그랬더니 에이블리에서 저를 코디를 해주시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. 아니 뭐 그렇게까지 저를 코디를 해주고 싶은 만큼 뭐 그렇게까지 이상했다고도 생각을 안 하는데 연락이 오시더라고요. 아무튼 에이블리에서 8가지 룩으로 저를 코디를 해주셨는데 그 8가지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. 에이블리에 대해서 소개를 안 시켜드릴 수가 없는데 에이블리는 쇼핑몰이나 셀럽 마켓을 모아놓은 쇼핑 앱으로서 하나만 사도 전상품이 무료 배송입니다. 배송비가 무료니까 저도 지난번에 그 기본티를 20몇만원치 샀던 거예요. 이 무료 배송이 아주 그냥 개미지옥이야.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유츠루에게 에이블리 패션 MD님이 제안해주신 코디 룩 8가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페피가 된 유츠루의 뻔뻔한 페피 지금부터 출발! 빵! 여러분 저는 이런 레오파드 패턴은 좀 연한 색감이고 잔잔해야 그런 분위기 있는 느낌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오히려 이렇게 단순한 컬러를 선택을 해주고 하의로 보내주고 위에 이렇게 니트를 레이어드를 하는 거예요. 그랬더니 이 레오파드가 부담스럽지도 않고 이렇게 과한 느낌? 약간 막 동물스러운 그런 느낌 안 나고 이게 이렇게까지 부드럽게 연출이 될 일인가 싶은 거예요. 또 이렇게 니트 위에다가 스커트를 매치를 하는 것보다 원피스에다가 니트를 매치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매치도 좀 더 쉽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스커트가 아니라 원피스입니다, 여러분. 또 저처럼 이렇게 상체를 좀 커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체에다가 이런 포인트를 주고 발목이 얇아 보이게 이런 부츠를 탁 매치를 해준 다음에 벨트백을 여기다 이렇게 탁 차주면은 난 진짜 이 벨트백 매치된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. 그 막 명품 매장 이런 데 벨트백 이렇게 모델이 막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저건 내 것은 아니야. 난 이거를 매치를 할 수가 없어.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벨트백은요 여러분 약간 볼륨감 있게 이렇게 살짝 빼준 다음에 니트에다가 이렇게 매치를 해주는 거예요. 옷도 심심해 보이지도 않고 약간 이렇게 허리선도 좀 잡아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또 밝은 색깔 아이보리 목폴라를 매치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어둡고 시커먼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런 밝음이 살아있는 이런 룩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? 원피스도 너무 괜찮죠? 원피스가 그냥 통짜가 아니라 이런 디테일이 또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이 목폴라도 소매 길이가 굉장히 훌륭합니다. 제가 팔에 이렇게 들고 있는데도 소매가 여기까지 올라와요. 이어서 다음 룩들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이거는요 아까 오프닝에서 보여드린 룩인데 제가 원래 카키색이 되게 잘 맞는 얼굴 톤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이거 처음에 옷장에 걸려 있었을 때 이게 괜찮을까 싶었거든요. 근데 이 코트도 그렇고 안에 있는 이 색감도 그렇고 너무 어둡기만한 카키 톤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깔리는 그런 톤이 있어서 제 얼굴에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울 50%에다가 누빔 2온스가 들어간 이런 코트를 착 이렇게 걸쳐주니까 아주 뭔가 저의 이 키도 좀 살려주면서 되게 오피스걸 같으면서 되게 차분하면서도 무드 있고 막 그런 느낌이 막 나지 않나? 나 진짜 여기 우리 MD님 너무너무 데려오고 싶다니까요? 제가 이제 코트를 살짝 벗어서 이 안쪽에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안감에 누빔이 들어있어서 코트인데 막 되게 얇아서 추울 것 같고 그렇지는 않아요. 카키가 잘 안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색감의 코트도 저는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자, 제가 이렇게 외투를 좀 벗어보았는데요. 안에 블라우스하고 원피스하고 세트인데 이 블라우스가 보시면요. 카라는 이렇게 길게 빠져있어요. 그래서 원피스 말고 따로 내가 이 블라우스를 매치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하의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매치를 하시면 되겠죠? 뭘 매치를 해야 될지는 그건 별들에게 물어보시고요. 그리고 제가 팔 길이 짧은 상의를 진짜 싫어하는데 얘는 팔 길이가 굉장히 넉넉해요. 그래서 딱 입었을 때 핏도 괜찮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어깨도 부담스럽지 않게 이런 걸 살짝 그 셔링 처리라고 하나요? 아무튼 뭐 이런 것도 돼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리고 추울 때에는 안에 베이지나 아이보리 목폴라를 매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우리 MD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어요. 그리고 여러분 이런 룩에서는 요 안에 요런 롱부츠를 딱 장착을 해주면은요 치마 길이가 혹시라도 어정쩡하게 떨어져 보이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렇게 과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좀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?
그리고 또 요즘에 이렇게 원피스 안에다가 롱부츠를 이렇게 신어주는 게 또 트렌드라고 하니까 난 또 트렌드 잘 쫓아가는 사람 됐잖아요. 고로 이 룩은 완전히 페피라는 거죠. 여러분, 저는 처음에 이 바지가 옷걸이에 걸려있는 걸 보고 아,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이 느낌이 딱 그 홍대에 돌아다니며 꾸안꾸 멋쟁이들 그런 룩 아닙니까? 요게 이 뒤축에다가 바지를 딱 꽂아 넣어줘야 요게 유지가 되거든요. 그리고 MD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에다가 이제 운동화를 신어도 편해 보이고 예쁠 수도 있지만 운동화를 신으면 좀 꾸민 느낌이 덜 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힘을 주는 거 요 부츠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아 근데 진짜 너무 제대로 멋쟁이 같아요. 진짜 미쳐버리겠다니까요. 근데 이 패딩 안에 또 너무 두툼할 수 있으니까 요 목도리를 한번 빼서 제가 보여드릴게요. 요 목도리도 진짜 커가지고 한 바퀴 휙 두르면 되게 느낌 있는 것 같아요. 답답할 때는 이런 기모 반팔 이런 데다가 이제 기모 반팔을 매치를 하는 거죠. 저도 사실 그 지난번에 기본 티를 살 때 기모 반팔을 사려고 했어요. 근데 내가 뭐 언제 기모 반팔을 입겠나, 그래도 긴팔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 패딩이 생각보다 되게 공기감도 있고 두툼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안에 막 너무 두껍게 긴팔 입지 않고 반팔을 입어도 지금 되게 막 더위가 올라오거든요. 그리고 얘가 저는 이 넥라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. 아니 제가 기본 티를 살 때는 왜 이런 게 보이지 않았나 몰라요. 그리고 요 앞에 티셔츠를 살짝 꽂아가지고 얘를 이렇게 조금 더 올려주면은 요 밑에 있는 것보다는 요렇게 끌어올려줬을 때 상체도 짧아 보이고 하체도 더 길어 보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여기 약간 이 단발인 듯 긴 머리인 듯 알 수 없는 요런 느낌에 이렇게 그냥 뭔가 이런 헝클어진 이런 느낌, 이게 바로 꾸안꾸 아닐까요 여러분? 아 커피 한잔 사와야겠어. 어우 여러분, 제 허벅지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네요. 아니 제가 요거를 입고 딱 나타났는데 앞에 앉아 계시던 콜랩 직원분들하고 실버라인하고 반응이 진짜 좋더라고요.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짧은 치마를 20대 초반, 그러니까 어릴 때는 좀 되게 많이 입었었어요. 근데 언젠가부터 좀 귀찮아지기도 하고 막 살도 찌고 그러면서 잘 안 입었었는데 이 짧은 치마에다가 이렇게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롱부츠를 매치를 하니까 너무 짧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없고 제가 좀 궁뎅이도 있는 편이어가지고 이런 길이의 치마를 입었을 때 조금 더 뒤에가 짧아 보이는데 부츠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밸런스도 맞는 것 같고 괜찮죠 여러분? 이런 부츠 저도 무릎 위로 올라오는 거 하나 살까 했는데 아우 또 어떻게 신어야 될지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딱 치마하고 매치해주니까 아주 그냥 찰떡이에요. 제가 일단 가방을 좀 내려놓고 아 근데 이런 미니백도 이렇게 매치하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얘가 이렇게 그냥 있어도 예쁘고 털레 아니면 아, 이리 와봐 야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도 그냥 툭 아 나도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. 툭! 또 요 아우터는 이렇게 끈을 풀면 그냥 이렇게 축 떨어뜨려가지고도 자연스럽게 연출도 할 수 있고 뒤에 같은 경우에는 허리 라인이 좀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퍼를 잘못 입으면 좀 부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도 없앨 수 있고 살짝 배에 힘을 빡 준 다음에요 이렇게 니트를 치마 안에 쏙쏙 넣어가지고 깔끔하게 입는 게 좀 더 예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약간 이렇게 있으면 화보 느낌 아닌가요? 죄송합니다. 아 근데 여러분 나 진짜 이 롱부츠 정말 너무 좋아요. 너무! 여러분! 아 저 이 모자 아 진짜 너무 창피한데 우리 MD님이 이렇게 씹어주셔가지고 아 저 혼자 진짜 너무 웃으면서 나갔는데 피팅할 때 앞에 계시던 분들이 다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. 얼굴도 작아 보인다고. 이게 중요한 게 이 머리카락이 귀 뒤로 싹 넘어가야 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읍서야 된대요. 이렇게 뒤로 이렇게 뭔가 되게 좀 창피한데 그 앞에 계시던 다섯 분들이 저 매긴 거 아니겠죠? 여러분들 많은 댓글 기다리겠습니다. 어쨌든 약간 이게 음식 만드는 공장에서 쓰는 그런 모자인데 저도 너무 써보고 싶었거든요. 제가 또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은 스타일이잖아요. 근데 또 여기다가 이렇게 흰색 부츠를 매치를 해주니까 이 흰 가방을 이렇게 들면 되는구나 싶으면서도 아니, 머리 안 감았을 때 이런 모자 이렇게 잘 매치하면 또 되는구나 싶기도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건 저 매긴 거 아니겠죠? 그 다섯 분이?
옷 소개를 좀 다시 해드리자면 지금 이 바지는 좀 기모 안감이 들어가 있어요. 아주 두껍진 않아서 이렇게 다리가 더 커 보이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살짝 따뜻하게도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청바지 정도. 여기다가 약간 이렇게 호박 주머니 같은 느낌? 이렇게 쪼맨 느낌의 이런 가방을 딱 매치를 해주니까 되게 경쾌하고 가볍고 좀 살짝 이 언니에게서도 귀여운 느낌이 나지 않나요, 여러분? 그리고 또 이 무스탕이 이렇게 무게감이 있지도 않으면서도 지금 굉장히 또 후끈후끈해요. 아주 뜨시고 좋습니다. 아니 근데 진짜 MD님이 정색하시면서 모자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걸 믿어도 될까요? 여러분 이거는요 신발. 요 신발이 포인트입니다. 사실은 요런 하얀 바지에 까만 양말에 요 카키색의 신발이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좀 느끼기에는 메이크업도 자신의 개인 취향이 반영이 많이 되지만 패션이 그 자신의 취향이 더 많이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. 되게 독특하고 저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저는 유튜브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보다 보니 호불호가 갈리는 느낌의 메이크업과 옷이 있고 호불호가 안 갈리는 그런 무난한 느낌의 옷과 메이크업이 있더라고요. 근데 요게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더니 요게 우리 MD님의 개인 취향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또 이런 포인트 있는 신발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바지하고 같은 색깔의 양말하고 매치하는 것보다는 검정색으로 바탕색을 죽여줬을 때 신발이 조금 더 눈에 잘 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 신발하고 이런 양말의 매치가 어색했는데 아, 또 보다 보니까 이런 패션에서 나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볼수록 또 괜찮더라고요. 좀 귀엽지 않나요? 그리고 또 제가 좀 두려워하는 카키. 사실은 요 아이보리색인가 베이지색의 목폴라도 준비를 따로 해주셨거든요. 근데 아 그냥 안 입어도 되겠다. 그냥 카키로 계속 가도 되겠다. 그리고 전 이번 룩을 제안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카키가 막 안 어울리거나 입을 수 없거나 그런 게 아니구나. 요걸 느꼈습니다. 여러분 요런 거에다가 딱 요 가방 보세요. 요 느낌이 딱 아 샤넬의 클래식백이나 보이백 뭐 요런 느낌에다 매치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. 아니면 뭐 구찌의 마모트 마셀라티 뭐 그런 거 매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저는 이 가방 매치도 좀 신기했던 게 이런 거는 되게 완전 정장 느낌? 그런 데에다만 매치를 해야 어울릴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느낌이 오피스룩으로도 입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완전 정장은 아니잖아요. 근데도 이런 힘 있는 가방을 맸을 때 이게 매치가 되게 잘 되는구나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입고 샤넬 가방 딱 사러 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? 원래는 여기에다가 오버사이즈 롱코트도 추천을 좀 해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브라운과 카키는 원래부터 태초부터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 매치라고 합니다. 여러분, 이 니트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이건 진짜 제가 평소에도 너무너무 잘 입을 니트예요. 그리고 저 부인에게 목숨 거는 거 아시죠? 근데 얘가 적당하게 깊게 파여서 부담스럽지 않은데 이 여리여리한 선 이거 너무 좋아요. 왜 내가 살 때는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거죠? 팔 길이도 괜찮죠? 저는 이게 그래도 6, 7만 원대는 가지 않을까 했는데 얘가 가격대가 3만 원대라는 거예요. 근데 진짜 여러분 이건 사야 돼요. 제가 까슬까슬한 니트를 진짜 못 입는데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보드랍고 까슬거리는 느낌이 없어요. 지금 여기 룩에다가 그냥 베이지나 아이보리 계열의 아우터를 같이 연출을 해줘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브이넥이 좀 겨울에 춥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슬림핏에 목폴라를 같이 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해주셨어요. 흰 바지에 니트, 가방 뭐 이런 거는 제가 평소에도 뭐 좀 입는 뭐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포인트는 바로 이 신발입니다. 제가 이 신발을 보자마자 아 진짜 마녀부츠다 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냥 제가 지은 이름이고요 여러분. 제가 원래 사이즈는 235를 신어요. 뭐 운동화도 235 잘 신고 구두는 거의 100% 235. 근데 얘는 245입니다. 왜냐면 여기 안쪽에 지퍼가 따로 없어요. 그래서 신고 벗을 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한 사이즈 큰 게 아니라 아예 두 사이즈 큰 거를 했는데 좀 안에서 헐거덕거리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오히려 저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내가 좀 안쪽에 두꺼운 양말을 신어도 괜찮고 신고 벗을 때 일단은 편하니까. 원래 제가 좋아하는 룩에다가 이런 마녀부츠를 딱 매치를 하니까 되게 멋스러운 느낌이 확 나면서 아 이렇게도 연출을 할 수 있구나 싶은 거죠. 그래서 가방도 그렇고 역시나 패션은 아이템도 아이템이지만 매치가 생명이지 않나 싶습니다.
마지막입니다, 여러분. 이 룩이요, 저는 가장 실용성 200% 룩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은 뭐 되게 예쁜 화보, 예쁜 룩 여러 가지 있지만 막상 내 실생활에 적용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사지지도 않고 산다고 해도 옷장 속에서 내가 입지 못하고 돈 아깝게 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진짜예요. 실용성 진짜. 근데 또 신발이 흰색이기 때문에 뭔가 너무 또 무난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힘도 있으면서도 실용성 있으니까 나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?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와인 색깔? 약간 버건디 색상의 가방을 매치해도 예쁜데 우리 앤디님께서 여기에 루이비통 백이나 디올의 새들백을 매치를 해줘도 예쁠 것 같다고 해주셨어요. 제가 지금 막 되게 후끈후끈한데 비밀이 있습니다. 저만 몰랐던 비밀. 짠! 제가 벗어서 보여드릴게요. 아 그리고 이거 벗고 말씀드리기도 전에 저는 이런 그레이 코트도 잘 안 입어요.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칙칙하면 잘 안 어울릴 거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나 봐요. 오히려 이런 그레이 톤을 잘 입으면 무게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너무 매니시한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더 전문가 같은 그런 느낌, 멋스러운 느낌이 난달까요? 근데 얘를 이렇게 또 매치를 하니까 신발 때문에 그런지 칙칙한 느낌이 안 나는 거죠. 또 이런 어두운 톤의 자켓 그리고 어두운 바지를 입었을 때 살짝 채도가 낮은 블루톤의 니트를 입어주면은 또 칙칙해 보이는 거를 방지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만 이 방법을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회사원분들이 이렇게 많이 입으신다고 하더라고요. 엄청 얇은 경량 패딩을 입어주고 그 위에 코트를 입으면은 부해 보이지도 않으면서 춥지 않게 입을 수 있고 또 일할 때에는 이 경량 패딩만 입고 일할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이것도 벗고 난 진짜 이 바지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. 아니 제가 바지 핏에 진짜 민감하거든요. 아시죠 여러분? 제가 매치는 못해도 핏에는 민감한 거. 얘가 이 스커트가 지지가 안 될 정도로 습한이 장난이 아니에요. 이거 뭔지 알죠? 앉았다가 일어나도 이건 진짜 무슨 추리닝급이에요. 아 잠깐 살짝 꼈었어요. 허리도 어느 정도 넉넉한데 엉덩이가 붕 뜨지 않고 축 떨어지는 거? 이거 진짜 홈쇼핑 아니고요. 난 이 니트가 이게 들어가는 게 너무 신기해요. 이거 바지 속에 니트를 넣어서 깔끔하게 연출을 하고 싶어도 여기가 너무 배가 나와 보이거나 바지가 너무 작으면 넣고 싶어도 못 넣잖아요. 얘가 두께감이 엄청 있는 건 아닌데도 되게 따뜻하고 똑똑한 그런 질감이거든요. 근데 이 안에 다 들어가고 이렇게 깔끔하게 돼요. 그리고 저는 검정색 팬츠에다가 흰색 슈즈 신는 거 보기는 많이 봤는데 아 나는 또 도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. 이렇게 또 매치를 해주시니까 진짜 엣지가 엄청나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진실의 미간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?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살짝 보여도 나쁜 것 같지는 않고 안으로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. 요거 완전 데일리 회사 출근 룩. 내가 진짜 카드값 때문에 출근한다. 이렇게 해서 제가 8가지 룩을 다 보여드려 보았는데 저 진짜 여기 에이블리 MD님 너무 사랑해요. 제가 우리 에이블리 MD님 일단 스카우트 제의 찍어놨습니다. 그분이 저 싫어할 수도 있긴 하겠다. 제가 지금 광고 촬영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 MD님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건지 구분이 좀 안 가긴 하지만 전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신난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나 진짜 패션 너무 사랑하잖아. 누가 나 정말 코디만 해주면 나 세상에 이렇게 하루 종일 신나게 뛰고 다닐 수 있는데. 미쳤네요. 저는 더더욱 에이블리의 찐 고객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 원 이상만 구매를 해도 10% 할인을 해드리는 쿠폰 코드를 여러분들께 증정을 해드릴 거예요. 쿠폰 코드는 트루버고 에이블리 앱에서 트루버 코드를 받으시면 됩니다. 상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줄 테니 더보기란 꼭 보시고 여러분들도 쿠폰 꼭 겟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.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.